퓨어리스 코스타리카. I'm a king of Costa Rica.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행복한 아침에 첫 나들이신데, 저 우리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누구야? 야, 전설. 야, 우리의 호프. 야, 야. 야, 형님, 얘가 왔어요. 야, 아, 대단하다. 꿈도 못 꿨어. 야, 꿈도 못 꿨어. 튀어나나. 네. 참치나 잡아본 적이 없잖아. 잡아본 적 없어요. 그지? 요리만 해봤죠. 태평양 물고기들도 김치맛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만 해줘야지. 잡고 먹고 해보자고 오늘. 제가 집어, 형님은 잡어. 그래. 야, 온다. 최재부터 임시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나 근데 멀미를 안 해. 아, 그럼 멀미를 안 하네요? 예. 네. 너 내가 볼 때는 오늘도 도시오브 끝이다. 아, 왜 그러세요? 여기 투하로 와야 되거든. 아, 무슨 악당을 하시는데요? 최 셰프 앞으로 섭외 대상에서 제외야. 신랑이야. 현석아, 요번 타임은 내가 볼 때 이거 정리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 별로 그 희망이 없다. 안 해도 되는데. 쟤는 저거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내려쳐라고. 왔어. 야, When it stops running, that's when you want. Okay. Selfish, 무조건 selfish. 그렇지. 땡기고.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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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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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special one. Special. Enjoy. 화이팅. 화이팅.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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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걸음 다가오면 한 12걸음, 15걸음 다시 끌고 나가더라고요. 릴이 이게 딱 걸려있는데 쭉 풀고 또 나가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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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좋은 팀워크다. 천천히. 다 왔다. 다 왔어. 오케이. 스톱 there.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 스톱. 와이 고. 야. 셰프 화이팅. 선생님. 야, 도시오브 셰프 도세치가 나옵니다. 아. 형사가 다 왔다. 천천히. There it is. There it is. 여기 있대. Everybody watch. Just one. I left just one. Behind him.
너무 너무 하지 마. 천천히 해, 천천히. 자, 일자로, 일자로. 자, 천천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수수 깔아, 수수 깔아. Good, good, very good. That's good. Now good. Good, very good, very good.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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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해라, 형석아.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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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다 왔다, 다 왔다. 얼마, 이게 중요해. 여기서 제압해야 돼. 아, 터져, 터져. 그냥 나도, 나도, 나도. 아, 터져, 터져. 그냥 나도, 나도, 나도. 아, 터져, 터져. 그냥 나도, 나도, 나도. 어이. 어우. 야, 이거.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왜 줄을 보내? 제압이 안 돼. 그래도, 저 풀어주면 안 돼. Keep winding when we're going backwards. It's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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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e.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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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e. 야, 긴장하시고. 야, 이거 토스해라. 야, 형석아, 이거 토스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형석아. 그래, 오늘. 그래, 그래. 야, 토스 좀 잘게 안 돼. 잡아주세요, 좀. 잡아줘, 잡아줘. 끝까지, 끝까지. 어, 여기,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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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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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돼, 안 돼. 먼저 해보세요. 고개 커서, 고개 커서. 야, 쇼 거리도 보인다. 됐어, 됐어, 가까이 왔어. 예. Dan's gonna hop in soon, yeah?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오케이, 천천히. Drop fast. Very good, very good. Almost there, almost. 이렇게 말만 잘 들어. 근데, 현석아. 네. 예. 조심해야 돼. 야, 야, 야! 밴 들어갔다, 밴 들어갔다! 야, 야, 야! 밴 들어갔다, 밴 들어갔다! 밴, 밴! 들어가 들어갔다! 밴! 야, 밴 찍고 있다, 아주. 그림 나온다, 그림 나온다. 렛츠 예 almost here and good oh you can do it you ca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come and go 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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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lose 다시 안 올 것까지다 아 미친 안 올 순간이야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형아 네 생곡이야 다시 안 올 순간이야 아 다시 안 올 순간이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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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보인다 보인다 다 왔다 다 왔다 야 보인다 보인다 뭐야 뭐야 다 왔다 다 왔다 야 보인다 보인다 뭐야 뭐야 아 보인다 다 왔다 야 보인다 보인다 야 멘티한테 줄을 줘 멘티한테 줄을 줘 멘티한테 줄을 줘 왔어 왔어 오케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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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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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잡아 잡아 와와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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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낚시인 최현석입니다. 낚시는 인내력이에요. 야 밑밥 들어갑니다 밑밥. 그 소변을 한번 오질 말지. 형님들 제가 방금 집어했어요. 오, 잘했어. 가봐 가봐. 와와와 왔어 왔어 왔어. 가봐 가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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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세치! 왔어! 와! 잡았다! 잡았다!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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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옆에 조심해! 옆에 조심해! 옆에, 옆에 조심해! 옆에 옆에 조심해야 돼! You wanna have a look? Yeah? And a look. Take a look.
네가 잡으라고. 잡아줘, 잡아줘, 현석아. 네가 잡으라고. 우와! 비켜 비켜 나도 들어가야 돼. 아 비켜 비켜 나도 들어가야 돼. 네, 네. 아, 좋아. 도쇼부 사상 첫 도세치 감동의 순간 찰칵. 반가웠어. 잘 가, 도세치야. 세네 저게 오늘 아주 럭키하다 럭키. 야 해내는구나. 럭키 럭키 선글라스. 브라보. 아 제가 운이 좋으네. 야 4번 뽑아가지고. 야 제가 멀미만 잡으면 낚시계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Here is Costa Rica. Here is Costa Rica. I'm a king of Costa Rica. 야,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대단했어. 야, 야. 쉬어, 쉬어, 쉬어. 오케이, 야, 좀 쉬어. 형님, 얼굴이 탄 게 아니고 속이 타셨죠? 속이 풀이 나서 그래, 지금. 아까 그 도세치가 한국만 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 저 지인들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그 내가 잡은 것을 다 해서 보냈다고. 난리 났어. 대물입니다. 에? 저는 머리를 감는데 머리를 못 감겠더라. 이게 팔이 안 올라가지고 진짜로. 너무 힘들어. 한 3개월 전 요리 못할 거야.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야 근데 그 저 체코. 네. 야 너는 겸손을 찾아볼 길이 없어. 너 멀미할 때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진짜 많이 도와주고.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최세프가 그 아픔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괜찮아. 다 이뻐. 근데 이번에 형님 다행인 게 만약에 여기 와서 또 멀미했으면은 아마 이번에 내장 나왔을 거예요. 내장이 어떻게 나오니? 형님 말이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너도. 형님 그럼 아니 그러면 형님 모레도 메이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메이드 안 했습니까 형님? 메이드 해도 좀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걸 메이드를 해. 왜 네가 자꾸 모든 걸 메꾸려고 그래? 아니 형님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왜 구멍이 나 있어? 이 앞에 분량은 별로 쓰지도 않아. 채세표 위주로 가. 이봐야 얼마나 열심히 하니. 오늘 요리가 어떤 요리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하실 건지? 오늘은 참치 타다키 하고요. 초밥을 한번 해볼게요. 초밥? 네. 오. 아 오늘 뭐 저녁은 맛있게 잘 먹겠네요, 형님. 아 형님, 참치 보세요. 조상묘네. 와, 절을 해도 되겠어요, 형님. 진짜 뚱뚱하다. 가죽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구만. 참치가 이렇게 뚱뚱해, 내 건. 그러니까. 이거 멀리서 보면 좀 뭐야, 돼지, 아, 손주 알겠네. 저게 저 근육이거든. 뭐가 근육이에요? 지금 저 살덩어리가. 다 근육이지, 이거. 저게 피가 모여가지고. 네. 모여있기 때문에 뻗은 거야. 그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무슨 겉절이 같은 얘기예요 형님. 죄송한데 아니고, 예, 예. 이 흰살 생선이 있잖아. 왜 그대로 걔들은 빨간색이 아니냐 이거지. 왜 참치만 유독 저렇게 빨갛냐 이거지. 아, 그거에 뭔가면 참치가 빨리 예. 움직인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힘을 발휘를 많이 하다 보니 네. 혈액순환을 빨리빨리 시켜야 돼요. 얘 죽을 때까지 멈추질 않아. 아 얘 쉬질 않아요? 그럼 슬리핑 안 해요? 안 해 전혀 안 해. 그래서 그 저기 저 근육 덩어리에 피가 저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와, 신기하네. 스톱이 안 되는 거. 스톱이 안 돼 제대로. 엄청나다 엄청나다. 와 이 결이 죽인다. 어우 두껍게 가야지 두껍게. 아 진짜.
이건 등살입니다. 등심. 아, 후추 있어요? 후추 있죠. 오케이. 오! 와, 맛있겠다. 더 오이 같아, 그지? 이게 별미입니다. 아, 맛있겠다. 와, 잘생겼다. 속은 빨갛고 겉은 하얗고. 예, 예, 예. 접시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발이나 해. 접시. 이야. 접시요? 최 셰프, 접시? 어, 큰 접시. 알겠어요. 비행 접시 갖다 드릴게요, 형님. 아, 진짜. 아주 그냥 이 분위기를 주저앉힐 테니까, 내가.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 네. 나오네요. 어. 아니, 최현석 셰프, 그새 네. 키가 더 크셨어요? 키가 계속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에 첫 나들이신데, 네네. 저, 우리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워낙 방송에서 네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동안 요리 열심히 하고, 네. 많은 분들에게 좀 쉬운 요리를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요리를 많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우리 산천어를 가지고 네. 어떤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최현석 셰프와 함께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산천어 요리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근데 오늘 저희가 산천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도대체 산천어가 뭔가, 산천어가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나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좀 군수님이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산천어가 어떤 고기냐 하면은 대만에서는 그 보물고기다라고 해서 우리 산천어를 국보어라고 칭합니다. 그다음에 이북에서는 국방위원장의 몸 보신을 위해서 자주 먹었다고 해서 보양 식품이다 네. 생각되고 다 천연기념물로 보호해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야상 산천어가 영동에 일부 있을 뿐 사실상 야상 산천어가 거의 없습니다. 멸종 단계이죠. 그래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는 그 원종을 씨앗을 갖다가 채란해서 키워서 양식한 산천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도 이제 화천 그러면 산천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흔한 물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식품 전문가들끼리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해봤더니 산천어가 생각보다 잘 모르는 물고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료를 좀 봤더니 일단 이 산천어는요, 우리 이제 옛날 언어 그 문헌에는 그 토종 송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종실록을 보면은요, 시물을 종묘에 신천 천신한다. 그러니까 종묘에 바칠 때 4월달에 바치는 게 송어였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송어가 그 하천에서 치어가 방류가 돼가지고 이게 바다로 갔다가 네. 이게 돌아오는 게 4월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송어하고 다르게 그냥 그 하천에서 계속 살고 있는 송어의 어떻게 보면 다른 사촌 네. 그것들을 산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곳을 이제 육봉형 송어라고 하는 게 육지 하천에서만 살고 있는 송어, 이게 바로 산천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특성 때문에 매우 다른 식감과 영양 성분 조성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산천어를 가지고 오늘 최현석 셰프가 다양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원래 산천어 하면 연어과라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더니 요리사는 어쨌든 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네. 붉은살이라 생각했는데 네. 생긴 것도 송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손질을 해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또 흰살 생선, 바다 생선의 맛 같은 게 나더라고요. 네. 유기에 빠진 네. 산천어로 오늘 세 가지 간단하지만 맛은 화려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까르파치오, 그리고 양식 메인 요리, 네. 그리고 샌드위치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네. 첫 번째 요리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모든 요리는 이제 시작이 입맛을 돋우는 그런 요리인데 네. 이제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간단한 산천어 회로 만든 그런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천어 회로 만든 네. 요리인데 네. 첫 번째 요리가 네. 아니, 차현우 박사님은 직접 드셔보신 거잖아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최현석 셰프님하고 같은 의견인 게 저도 네. 아, 붉은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붉은 계열보다 어떻게 보면 흰살과 붉은살 한 중간 정도? 네. 그런 게 산초노의 이 조직감, 그 색깔이었고요. 그리고 먹어봤더니 일단 담백하고요. 담백해요. 그러면서도 역시 뱃살 쪽은 아우 이게 고소하니 아주 그냥 이게 네. 아우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네. 아우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봤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산천어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셰프도 이거 요리 하셔야 되니까 맛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드셔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네. 원래 민물고기 특유의 뭐 흙냄새라든지 네. 약간 비릿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맛은 오히려 뭐 송어나 연어 같이 생겼는데. 살의 맛은 제가 보기엔 방어나 푸른 생선의 그런 맛. 그래서 겨울에 먹으면 방어 같은 게 부드러우면서 그 예. 뱃살이 기름지고 맛있잖아요. 예. 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로 접목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민물 생선인데 바다 생선 맛이 난다고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 좀 예. 있는 그 태생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산천어가 이제 그 하천에만 살잖아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우리가 특이하게 먹는 그 뭐야 기름 느낌 이것보다 굉장히 담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탕으로 끓였을 때 이 네. 조직이 살짝 부셔지면서 밑에 가라앉는데 이거 떠먹으면 야 이게 또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먹어보면서도 느낀 게 이거를 대신 뭐 어떤 물고기로 설명할 수 있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냥 산천어는 산천의 특유의 스타일이 있다.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살이 부서져서 밑에 이렇게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 네. 거면 네. 수제비 넣어줘야 돼. 맛있죠, 그러면. 거기에 맛있어요. 아니, 근데 네. 여기 이렇게 식재료 쭉 있는데 정작 중요한 산천어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 산천어라고. 교수님이 준비를 해주셨대요.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아, 이건가 보다. 네, 오늘 그 최현석 셰프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화천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 이쪽 상암도까지 140km를 달려왔습니다. 네. 그 네. 산천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이것이 산천어. 아니, 스튜디오에 산천어가. 산천어를 통째로 가져오셨는데. 그 위에는 와. 뭐예요? 살얼음이 싹 온 거예요? 뭐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산천어 네. 자체가 아주 차가운 냉수에서 자라니까 그냥 두면 온도는 올라가잖아요. 얼음으로 싹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산천어 이렇게 처음 봐요. 예. 청정한 지역에서 맑은 물 속에서 20도 이하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해서 예. 이 꼭대기 얼음 띄운 곳은 영상 1도나 2도 정도 돼야 육질이 단단해집니다. 네. 야, 그 산천어를 주로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화천에서는? 저희는 산천어를 한 20년 동안 먹어봤지만 네. 구이, 네. 회, 매운 땅뿐이 몰랐었습니다. 오늘 최현석 셰프님께서 어떤 요리를 나타낼지 살짝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구이, 회, 매운탕이면 그 식재료 본연의 맛을 잘 느끼려면 사실은 식재료 그대로의 맛, 그러니까 회로 일단 먹고 네. 그다음에 구이 먹고, 구워도 먹고 매운탕 먹고 이게 코스로 쫙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양식 요리를 준비해봤지만 네. 이게 민물 생선 약간 살이 되게 부드럽고 부스러지는데 네. 바다 생선의 질감이 있어서 네. 약간 뭐 소금간에서 반건조해서 연탄풀 같은 데 구워 먹으면 밥 반찬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회를 저 같은 경우는 초장 아직 애기 입맛이라고 하죠. 초고추장에 푹 찍어서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추냉이 같은 거. 일반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비린내가 있거나 맛이 너무 강한 경우들은 이제 좀 먹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초장을 좀 찍어 먹는데 제가 이 산천어회를 먹어봤더니 이게 네. 초장을 먹으면 회의 그 느낌을 못 받아요. 너무 이게 이 굉장히 억한 느낌이 없어서 그런데 네. 와사비 그 고추냉이에 간장을 딱 찍어 먹으니까 이게 고급 어종들이 그렇거든요. 네. 맛이 기가 막히게 올라와서 저는 이 고추냉이에 간장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군수님? 화천에서는 어떻게 회 어떻게 드십니까? 뭐에 찍어 드십니까, 주로? 평범하게 그 특별한 걸 모르고 평범하게 그 고추냉이 탄 초장이나 고추냉이 탄 간장에 의해서 찍어서 상추쌈하고 마늘 넣고 그 쌈던지 그냥 회를 먹던지 그렇죠. 일반적인 방법뿐이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최현석 셰프가 이 회를 이용해서 뭔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앞서 얘기 들었던 게 카르파치오? 네, 카르파치오 디지연의 산천어의 맛을 한번 회로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손질해서 회를 떠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네. 네. 그래요, 제가 저런, 양식 요리사긴 한데 회를 또 곧잘 뜹니다.
야, 오. 아, 오.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많이 붉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우리가 뭐 송어는 거의 빨간색이 그렇죠. 가까운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으로 먹는 송어들이 네. 그 이제 우리나라 토종 어종도 있지만 네. 그 무지개 송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먹으면 굉장히 붉은색을 많이 띠거든요. 근데 좀 저렇게 색이 굉장히 옅으면서 바다 생선 같은 느낌이 많이 네. 납니다. 아, 금방 또 회로 떠지네. 네. 그 생방송 중에 네. 회 뜨기 쉽지 않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저 요리를 생방송으로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살짝 떨리긴 하는데 제가 요리를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 멋있어요. 이 강한 자신감 좋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이거 다 되면 네. 가져다 드릴게요. 한번 회로 이 네. 맛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야, 시작부터 회니까 오늘 게 뭐 이제 코스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인 아니, 거잖아요, 지금. 아. 야. 네. 네, 한번 고맙습니다. 네. 네. 한번 회로 콕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근데 오늘 해주실 요리가 카르파치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정확히 어떤 요리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태리식 회 요리. 이태리식 회 요리. 네, 뭐 고기를 얇게 저면서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이랑 뭐 드시기도 하고 네. 생선을 얇게 저며가지고 새콤하게 올리브오일하고 레몬즙으로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에피타이저로 입맛도 있게 되게 좋은 요리죠. 레스토랑에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많이 나오죠. 네. 오. 어때요, 맛이 좀? 아우, 이 맛이 굉장히 부드럽다. 오. 그래요? 회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선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딱 얘는 이 산천은 산천만의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맛도 야. 좋고 또 제가 좀 입에 궁금한 게 네. 셰프님 그 좋은 산천어 맛있는 산천어 고르는 비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색이 되게 선명하고요. 네. 살을 살짝 모든 생선이 그렇지만 살을 눌러봤을 때 탄성이 통통통 튀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네. 신선한 산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이 좀 또렷하고 탱탱 네. 살이 탱탱한 느낌을 줄 때 그게 이제 좋은 산천어고 네. 맛있는 산천어다. 또 그리고 아까 군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신 게요. 아까 1도나 2도 이런 온도에서 조직감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회를 써실 때 약간 좀 차가운 상태에서 썰어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천어가 1급수에 살면서 수온이 한 그 2, 3도 정도 그러니까 1월쯤에 가장 또 육질이 좋고 맛이 좋다고 그러니까 요즘이 제격인 것 같아요. 제철 음식이죠, 지금이. 네. 회를 뜰 때는 그냥 회는 이제 잔가시는 그냥 드시기도 하시는데 네. 요리할 때 여기 가시가 조금 있어요. 가시를 쪽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보면서 그냥 쑥쑥 네, 뽑히네요. 그냥 뽑히면 쉽게. 되고. 근데 장가시기 때문에 드시기 뭐 무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얇게 떠주시고 얇게. 까르파치오는 회를 얇게 뜨셔서. 네. 쑥쑥 그냥. 저 까르파치오라고 하는 게 이제 1950년대에 만들어진 요리인데요. 이 화가 중에 비토레 카르파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붉은색하고 흰색을 이렇게 같이 교차하는 형태의 그림풍을 좋아했는데 그 그림이 연상된다 그러면서 그 화가 이름을 가지고 음식 요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 산천어 회 먹을 때 저희 지금 회 먹었잖아요.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 식재료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회를 드실 때는 회만 계속 드시다 보면요 지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생강 초절임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비린내가 조금이라도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약간의 향채인 뭐 예를 들어서 마늘이랄지 이런 것들 같이 드시는 게 좋아서 그냥 우리가 일반 회 드실 때 드시는 거하고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 요리가 기대가 돼요.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카르파치오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건데 얇게 점인 살을 네. 접시에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먼저 얇은 살을 접시 보시는 것처럼 쭉 그냥 깔아줍니다. 오늘 방송 나가고 나서 느낌에는요, 이제 그 캠핑 가시는 분들, 네. 화천 지역으로 캠핑 가시는 분들은 저 요리가 아마 후보군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아 그래요? 뭐 회를 떠서 받으신 다음에 그냥 쓰셔서 이렇게 카르파치오로 드시면. 좀 색다르게 드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회를 잘못 떠. 아우. 네? 다른 걸 모르겠는데. 또 원래 회는 칼이 좋아야 되는데. 네. 자신 있으신 분은 직접 하시면 되는데 네. 산천어 축제 가셔서 뭐 회 떠서 그거냥 갖고 오시면 되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회를 뜨고 이제 드레싱을 만들 건데 드레싱이 정말 간단하거든요. 네. 레몬을
한번 뭐 이렇게 굴려주시면 쉽게 네. 짜지거든요. 네. 아 레몬 한번 굴려서 짜야 되는 거야. 안에 조직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기 레몬 안에 있는 조직들이 한번 퉁 쳐줘야 안에서 으깨지거든요. 그래야 즙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한 번씩 굴려주는 게 잘 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굴려서 저는 이게 안 돼서 그냥 집을 샀어요 집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스팅햄 하는 걸 그 사서 쓰거든요. 네. 오 레몬이야. 오. 레몬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신맛 때문에 침이 고여요. 맞아요. 레몬즙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장. 아. 간장. 살짝 좀 넣어주시고 이제 꿀을. 아 꿀이 들어가요. 꿀. 살짝 단맛이. 근데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고. 이게 진짜 조금밖에 안 넣으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넣으면서 숟가락으로 네. 저어주시면 돼요. 아. 오일을 넣고? 오일을 넣으면서 이렇게 저으면서 이러네요. 그러면은 오일하고 네. 이 재료 이렇게 섞입니다. 아.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보기만 해도. 어때요? 어. 왔어요, 딱? 꿀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아, 저는 셰프님들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맛볼 때, 네. 아, 이게 또 멋있더라고요. 이건 뜨거운 걸로 맛보면 안 돼요, 뜨거운 걸로. 아, 큰일 나죠. 소스류를. 소스가 네. 준비가 돼 있으면, 여기에 자몽 같은 걸로, 네. 자몽을 껍질을 깝니다. 자몽을 또 네, 껍질 까는 게 그냥 자신 없으시면 그냥 자르셔서 네. 자르신 다음에 이 자몽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껍질을 따라서 칼을 이렇게 해주시면 벗겨지는데 이 정도는 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껍질 이렇게 벗기는 거는 이렇게 갈라진 대로 아~ 칼을 넣으셔가지고 아, 깔끔하게 딱 되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귤 먹을 때 안에 있는 그 알맹이만 먹을 때 하는 그런 걸 네. 칼로 다 하는 거군요, 지금. 과육만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네. 네. 오. 이렇게 해서. 그냥 쓱쓱쓱 하면 돼요. 이야. 어, 이거 맛있겠다. 에피타이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레스토랑 가면. 상큼하게 입맛을 돋아서 나머지 요리들을 좀 맛있게 드실 네. 수 있게. 썰면서 그냥 주워 먹어도 돼. 네. 되면 먹어야죠, 예쁘게 네. 되면. 자, 자몽도 얇게 썰은 다음에 네. 자몽을 살짝 올려주고요. 아, 그냥 회뜬 산천어 위에다가 그냥 네. 올려주는 거네요. 잘 어울립니다. 아, 이게 맛이 좀 상상이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루꼴라라는 채소가 있는데 네. 요즘 뭐 마트나 이런 식품층에 많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네. 요즘 재료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툭툭. 피자도 루꼴라 치자 많이 먹죠. 피자. 피자에서 네. 많이 먹죠. 네. 예전에 루꼴라 뭐 되게 생소했는데 네. 요즘 식재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해가 많이 구하기도 좀 쉬워졌어요. 네. 참 보면 그냥 후딱후딱 만드는 것 같아요. 셰프니까 저렇게. 저희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 되게 간단해서 네. 누구나 다 쉽게. 저 소스가 관건이고요. 드레싱만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저러면 완성인가? 네. 저게 입맛을 싹 올려주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제 에피타이저인데. 요리를 참 쉽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먹으면 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자, 지금 막 완성된 거예요. 제가 좀 한번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산천어 까르파치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금방 뚝딱 요리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야, 너무 이렇게 보기도 좋고. 맛을 한번 볼까요? 진짜 이거는 네. 화천 지역에 캠핑 가면 꼭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루꼴라랑 맛일까? 함께 자몽이랑 해서 먹는 거거든요. 새로운 나라에,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메인 메뉴 먹기 전에 아니 이게 뭐 연어나 다른 물고기하고 느낌 달라요 완전히. 군수님 어떠세요? 새로운 맛이죠 또 늘 드시던 그 맛이 아니죠? 제가 산천어를 한 30년 갖고 하고 기르기도 해보고 맛도 보고 그랬는데
놀라셨어요. 놀라셨어요. 산천에서 이런 맛이 나오리라고는 네.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일반 양식의 어느 곳이나 그거보다 훨씬 또 담백하고 부드럽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살 넘어갑니다. 네. 아, 산천의 색다른 맛인데 이런 요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 발견하신 최우숙 셰프님들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네. 말씀드리고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네. 제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우선 박천 시내에 있는 주부님들 모시고 최 셰프님의 이러한 요리 솜씨 네. 또 요리 개발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상당히 산천호 우리 산업 발전에 네,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건 없고요. 산천어가 거의 다 한 거죠. 자, 산천어 카르파치오. 아, 너무 훌륭한 요리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요리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에피타이저를 드셨으면 네. 이제 메인 코스로 들어가야죠. 네. 이제 메인 요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산천어가 제가 직접 금방 손질을 해서 아, 네. 아니, 생선을 어떻게 저렇게 후딱후딱 바로바로 하죠. 아니, 이렇게 빨리 하시는데 또 맛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가시도 잘고 이래서 네. 근데 생각보다 산천어가 손질하기엔 편한 생선이긴 하지만 제가 또 회를 잘 뜨기 때문에 게임, 네, 게임 자랑까지 네,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늘만 제거해가지고 네. 뼈를 제거해주고요. 아, 산천어 방금 제가 맛을 봤잖아요. 너무 살이 뭔가 연하면서 부드럽죠. 부드럽고 방금은 네. 입에서 싹 녹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리 너무 기대돼요. 네, 산천어의 또 매력은 네. 익혀 먹는 데 있습니다. 아. 또 이 조직이 이게 재밌는 생선이에요. 진짜 뭐 민물에서 잡히는 생선인데 요리를 하면서 이게 왜 민물 요리지?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오늘 산천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구상하면서 네.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먹어봤고요. 네. 재료에 공부를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는 그냥 선입견을 갖고 식재료를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이나 이런 맛으로 좀 요리를 많이 시도해봤더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소금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네요. 최 셰프 한번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이거. 어깨를 다쳐가지고 네. 한동안 못했었어요. 아~ 소금을 사이드암으로 이렇게 뿌리다가 다시 이제 어깨가 좋아져서. 아, 그래요? 아,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굳이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소금을 이렇게 검지와 이렇게 엄지로 집은 다음에 네. 이 3도와 2도를 귀에 붙이세요. 예, 최 셰프 하면 또 이거죠. 근데 이 높이가 아무한테나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최 셰프의 키 정도 돼야 이 높이가 나와요. 아, 이거 진짜 시그니처 포즈예요. 예. 이걸 또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 볼 줄은 제가 또 꿈에도 몰랐네요. 소금추를 네. 뿌려주시고요. 네, 이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어머니들한테 등짝 스매싱이라고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소금 막 흘리거든. 주방이 초피하기 네. 힘들어요. 그럼. 밀가루를 살짝 묻혀주시고요. 밀가루를 털어주세요. 네. 살짝 입혀서.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약간 더 노릇노릇하고 색감도 잘 나고요. 네. 아우, 산천어구이 저희 지난해 화천 가봤을 때 네. 맛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통구이를 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 요리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집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 요리예요, 이거는? 이 요리는 담백한데. 굉장히 좀 화려한 맛이 나는 그런 요리라고 생각하시죠. 담백 화려? 네. 이거 또 네. 재밌겠다. 네. 담백한데 네. 굉장히 화려한 요리다. 올리브를 팬에 둘러주시고요. 네. 야, 좀 무슨 맛일까? 야, 이것도 올리브오일 두르고 뭐 이러면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조리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팬에 살짝 달궈서 구우면 돼요. 네. 구우면 끝이고 화이트 와인하고 그리고 오늘 화이트 발사믹을 준비했거든요. 아, 발사믹 또 화이트 발사믹이구나. 네. 그러니까 검은 발사믹은 색깔이 좀 까매지니까 네. 화이트 발사믹을 준비해서 소스를 만들 텐데 네. 먼저 등 쪽을 먼저 올려서 굽습니다. 이거 그냥 뭐 밀가루만 입히고 소금 후추로 살짝 네. 간만 해준 거예요. 네. 저기 이제
일반적으로 생선구이를 하실 때 저렇게 네. 껍질 쪽, 그러니까 등 쪽이 이렇게 먼저 구워주셔야지만 네.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이 좀 적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산천어뿐만 아니라 집에서 네. 다른 생선을 구우실 때도 네. 이런 스타일로 구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야, 저거 구워지는 동안 세계적인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 시작은 저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됐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은 옛날부터 얼음이 두껍게 얼었기 때문에 얼음을 깨서 고기를 잡고 낚시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축제장에 저쪽 얼음, 두꺼운 얼음을 보면서 야, 저거를 산업화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럼 어떤 고기로 가면 낚시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매 산천어의 고기의 특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매산자, 내천자, 고기어자. 그래서 산천어는 고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갖다 놓고 낚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 네. 뚫고 한 방 한 칸 정도 이렇게 그물을 치고 산천어 갖다 놓고 낚시를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축제라는 이름을 뒤에다 붙이고 한 게 대박이 난 것이죠. 아. 그래서 맨 처음엔 산천어 낚시로 해서 산천어 축제가 시작됐는데 네. 그 뒤로 글로벌화 시키기 위해서 일본 삿포로 눈축제, 하얼빈 눈축제, 그리고 인터카니발하고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전수 막았고 그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을 해서 또 확대시켜갖고 네. 오늘날 산천어 축제가 만들어졌죠. 선생님, 뭐 군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산과 물의 도시 화천, 또 산천어 딱 보면 여기 매칭이 너무 잘 되지 않나요? 이게? 그래요. 자,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어요 네. 지금. 네, 색깔이 아주 이쁘게 네. 구워졌죠. 아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화이트 와인? 네, 여기에서 화이트 와인을 이제 불라는 거 아니야? 불라는 거 아니야? 어우, 이건 와인으로 소스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와인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와인으로 소스를 만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화이트 발사믹을 같이 뿌려주시고요. 저 발사믹이 또 이렇게 건강에 좋다면서요? 그렇죠. 뭐 발사믹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와인을 발효시킨 다음에 네. 이제 식초 발효를 시킨 건데 지금 오늘 이제 화이트 발사믹을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팁이에요. 신의 한 수인데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이제 우리가 회로 먹었을 때 산천어가 네. 좀 부드러우면서 맛이 강하지가 않았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레드와인이나 레드발사믹을 써버리면은 얘네의 어떤 향 때문에 산천어의 맛들 다 죽어버릴 수가 있는데 여기 화이트와인이나 화이트발사믹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발사믹의 좋은 효과와 그다음에 산천어의 맛을 둘 다 잡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를 좀 아시는 분이 오셨는데 지금 넣으시는 건 뭐예요? 이거는 레드페퍼입니다. 약간 후추인데 네. 빨간 후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달큰한 느낌이 뒤에 돌거든요. 달큰한 생선 요리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버터를 이게 굉장히 저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패셔런 요리예요 이것도. 요 요리의 제가 보기에 핵심은 뭐냐면 일단 드실 때 그 조직이 아까 굉장히 좀 부드러웠잖아요. 네. 입에 넣으면 녹을 정도로. 이 산천의 이 조직이 약간 단단하면서 네. 쫀득한 느낌이 나는지. 네. 이게 이제 아마 여기서 핵심인데 네. 그 느낌이 확실히 날 거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 위에 넣은 잎은 뭐예요? 그 파슬리인데. 파슬리. 그냥 이태리 파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좀 넓게 펴지는 파슬리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파슬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뭐 아마 집에서 어머님들이 없으시면 깻잎 같은 거 썰어서 올리실 것 같은데 해요.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데 확 와 향이.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진짜 저거는... 요리다 요리. 네. 야. 저는 맛보다 일단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네. 된 거예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러면. 그, 요리... 되게 간단해요. 제가 요리를 좀 천천히 못하고 좀 손이 빨라서.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좋아요 셰프님. 금방 되네. 이런 요리는 한참 걸리는 거잖아요. 집에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레시피대로 그냥 하면 뚝딱뚝딱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거 바로 가져다 드리면 되나요? 소스를 살짝 네. 뿌려드릴게요. 이게 사실 화이트와인이나 발사믹 소스를 넣으면서 네. 뭐랄까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나 잡내 같은 것도 싹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산천어가 비린내 같은 게 워낙 없던 어종이라서 아마 요리를 하시면은 뭐 비린내 같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또 배달 가겠습니다. 야,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 일단 이 버터의 향이. 예, 예. 야. 이게 진짜 산천어의 대변신이네요. 야, 얘 조직이 어떨지. 어. 아, 오늘 드셔보세요. 최현석 셰프를 만나서 산천어가. 예. 아, 요거, 맛을 요거. 보겠습니다. 아까 회 드실 때 보면 그냥 입에 넣으면 녹았잖아요, 분명히. 어머. 아, 이건 뭐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와, 그러니까 이 조직감이나 이 맛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물고기는 단연코 없습니다. 예. 이게 야. 담백하면서도 화려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무슨 뜻인지 딱 먹으니까 입안에서 싹 알 수 있어요. 부드러운데 네. 약간 고소한 맛도 들고. 그래서 발사믹이랑 화이트 와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어떻게 보면 하얀색 백지에 최현숙 셰프님이 너무나 우아한 색깔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레드페퍼 네. 넣어야 되겠어.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같이 먹으니까 이 맛이 있네요. 요즘 레드페퍼도 되게 구하기 쉽습니다. 네. 아니 우리 군수님은 또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맛이 어떠세요? 사실 음악으로 판다면은 국악의 그 창만 듣다가 오페라를 보는 느낌입니다. 결론은 역시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 아. 고정관념, 선입견 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네. 저도 산천어 요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10수년 동안 산천어를 먹어봤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살살 녹네요. 네. 이게 그 산천어 축제도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이렇게 큰데 네. 셰프님들은 어때요? 우리 요식업계는 정말 큰 충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렵죠. 네. 근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일에 또 동참하고 적극 참여하고 이러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서 뭐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준비했는데 식재료도 많이 남고 손님들이 안 오시니까 네. 그런 식재료로 대구에서 이제 그 의료 지원 가신 분들한테 오시락도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네, 네. 급식이 안 되셔가지고 되게 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이제 뭐 여경의 뭐 미카엘 그 뭐 여러 셰프님들이 모여서 네. 아침에 이제 도시락을 한 뭐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보내드리고 뭐 이런 일을 좀 했었죠.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그렇게 오늘도 사실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재능 기부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 네.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사 먹으면 오늘 요리가 얼마쯤 되는 요리일까요? 산천어가 그래도 또 비싼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에.